예, 지난 3월에 이제 구준엽 씨가 SNS로 깜짝 그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. 예, SNS에 쓰신 글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. 여기 좀 저희가 준비를. 아 이게 좀. 예. 저 결혼합니다.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 친 사랑을 이어가려고 합니다.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.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. 저의 늦은 결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축복 부탁드립니다.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아우 야 이거 정말 아니 그 이쯤 되니까 이제 20년 전에 두 분이 어떻게 좀 과연 만났는지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. 네. 제 기억으로는요 그 소혜련 씨 콘서트에서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시원이는 자기는 거기 간 적이 없대요. 그러면 그냥 시원이는 우리가 온 거를 TV나 자기 방송에서 그 친구도 그 당시에 그 MC를 봤었고 TV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동생하고 희재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상으로 보고 제 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방송에서 아,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. 뭐 이 사람 너무 좋다. 뭐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스태프들이 아, 저기 프로그램의 MC가 되게 좋아한다. 그래서 어떻게 자리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딱 보고 너무 괜찮다. 나는 너무, 아, 첫 만남에 너무 괜찮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